안녕하세요. 국가대표 이하 우수 선수 전임 감독 사석원입니다. 네, 2023년 국가대표 후보 선수 학예 합숙 훈련회에서는 여자 선수 12명, 남자 선수 12명, 총 24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체력 지원하고 그 심리 지원을 좀 요청받아서 선수들에게 조금 체력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스킬적으로나 테니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체력적 부분을 끌어올려서 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진천선수촌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최고의 환경이잖아요.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런 훈련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되게 매우 궁금했고, 아, 내가 이 정도까지 훈련을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는 그렇게 느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기대가 컸어요.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 일주일 차가 넘었거든요. 정말 많은 훈련들을 했는데 안 힘든 훈련은 없다고 생각하고 국가대표 후보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천선수촌에 와보고 싶었는데 오게 돼서 영광이고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선수촌이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을 더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터키로 이제 시합 가는데 클레이 코트라서 시합할 때 더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집중하고 있어요. 제가 몸 상태가 확실치 않아서 몸 컨디셔닝을 좀 많이 하고 싶고 다음 터키 시합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좋은 전술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바지 안 추우세요? 시원합니다.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 일이신가요? 웨이트장 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네네. 잘생기게 나와야 될 텐데. 아, 충분히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. 너무 모자로 숨기신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. 동현 누나 도와줘요. 도와줘요. 아, 지금 못하겠어요. 하신대요. 아, 근데 다들 걸어오시는데 차 타고 오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
아, 알겠습니다. 이따 카메라로 담겠습니다. 여기 춤 추지 사이클 타시는 거 제가 쭉 찍겠습니다. 여기 신고밖에 안 해. 이따가도 이렇게 웃으실 수 있으세요? 아니요. 조건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멘탈적으로 외국 선수들은 좀 멘탈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는 좀 멘탈이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멘탈적으로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. 이후에 터키에 2주 동안 시합을 가는데 그때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서 좀 여기서 열심히 하고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가자라는 목표로 왔습니다. 사실 이번에 진천선수촌에서 이제 국가대표 후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. 국가대표들이 와서 훈련한 것도 또 보고 또 같이 그들이 하는 운동도 같이 해보니 정말 아무나 국가대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. 각자 이 개개인의 능력은 최고로 좋습니다. 선수들이 좀 열정을 갖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선수, 그 다음에 국가대표, 국가대표 이상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 이곳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정말 열심히 좀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